예, 로망스 2장조 부분에 뒷부분에 이제 27번째 마디인가요? 다섯 칸을 벌려서 세야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죠. 그 부분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7번째 마디가 이제 이렇게 5 플랫에 세어라고 다섯 칸을 벌려서 도 샵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많이 벌려야 되는 것도 그렇고 다 제대로 잡음 없이 소리 낸다는 게 어렵죠. 연습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7번째 마디가 어려워요. A장조인데 코드로 본다면 요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요좀 5플랫 전체 세야를 다 했잖아요. 근데 6번선 5플랫 라를 그냥 5번선 개방열 라로 대체를 하고 반세야를 하는 거죠. 1, 2, 3, 4번선까지만 세야를 하고 요렇게 이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믿고 이제 전체 세야를 다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편하죠. 손가락이 잘 벌어지는 분들은 좀 안정감 있게 훨씬 더 편하게 연주가 되죠, 사실은. 이것도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1, 2, 3, 4번선까지만 세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힘을 은근히 이제 딱 옥조이듯이 해야만 잡음 없이 연주가 되거든요. 다른 방법은 이제 A 코드, A 화음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음을 구성하면서 정확한 악보대로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자 우리 D 코드 포맷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리는데 D 코드 아시죠? 이거 너무 잡기 편하잖아요. 쉽죠? 이걸 그대로 어디까지 올리면 되냐면 예. 9플랫, 9플랫에서 시작되는 D형, D포맷 코드를 잡으시면 돼요. 베이스는 5번선 개방열을 치면 이렇게 해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쉽게 이것도 A 코드에 들어가는 음들이에요. 전부 다 도샵 라미 그러니까 27번째 마디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 28번째 마디는 여기서 한 박자 치고 여기서 두 박자 해결하는 거죠.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는 D형, D 코드처럼 잡는 유형으로 잡고 5번선 개방열을 치면 이게 A 코드거든. 한 박자, 이렇게 28번째 마디 한 박자 치고 내려가면서 나머지 두 박자를 해결하면 되는데 내려가면서 4번 손가락으로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도샵 3번선 6플랫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번선 5플랫 미 이렇게 잡고
타이트하게 빨리 옮겨야 되니까 유연하면서도 빠르게 코스죠. 제일 어렵다는 요 5플랫을 벌려서 요 부분을 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5플랫에 두 개의 음을 동시에 1번 손가락 같이 눌러줘야만 심이 좀 주어져요. 이렇게 하고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으로는 3번 손 6플랫이죠. 도샵. 그래서 멜로디. 2장조에서 제일 힘든 난코스, 제일 어렵다는 이 부분을 좀 약간 변형이지만은 어색하지 않게 음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